KB하나은행은 18일 부천체육관에서 KB스타즈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두 팀은 직전 경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KB하나은행은 올 시즌 현재 1승 3패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결장한 신한은행을 상대로 거둔 승리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KB하나은행의 경기력은 아직 불안정합니다. 평균 득점은 75.5점으로 리그 최정상급이지만 수비와 턴오버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하나은행의 이환우 감독은 수비부터 다시 잡아야 한다. 지난 신한은행 정도 리바운드와 굳은 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실제로 하나은행의 수비 기록을 보면 2점슛 성공률은 53.1%, 3점슛 허용률이 30.3%로 수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이번에 만날 KB스타즈는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우리은행과 혈투를 펼쳤던 KB스타즈는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 경쟁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KB스타즈도 과제는 있습니다. 올 시즌 부진한 강하정의 반등과 수비수의 집중 견제를 받는 박지수의 꾸준한 활약, 그리고 외곽포 싸움을 꼽을 수 있습니다. KB스타즈는 평균 득점 리그 4위에 빛나는 공격력을 더욱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KB하나은행과 KB스타즈는 이번 경기로 다시 반등을 노리고자 합니다. 과연 이날 경기 승리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이 추가 주목됩니다.